매일같이 하루를 깨우는 커피 한 잔. 근데 이 커피값 요즘 많이 올랐죠?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원두 생산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커피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건데요. 이렇듯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세계는 친환경 정책에 주목하고 있죠.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린 택소노미입니다. 그린 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 그린 택소노미의 핵심은 여러 에너지원 가운데 과연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측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측으로 나뉘는데요. 그린 택소노미를 세계 최초로 발표한 유럽연합, 얼마 전 이들은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따라 원전을 과도기적 대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한 셈이죠.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했었는데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원전 포함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전을 포함한다 해도 국내에선 유럽연합의 기준에는 맞추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이 불러올 전 세계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K-택소노미의 변화와 대응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